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슝 짜잔 또봇 애슬론 3단합체 챔피언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이 놀이는 36개월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상자 앞면을 살펴보면 오 친구들 알파, 베타, 세타가 합쳐서 이렇게 멋있는 로봇으로 변신이 가능하대요. 친구들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럼 케빈 이 상자를 열어볼게요. 짜잔! 케빈이 상자를 열어봤어요. 친구들 어느 부분이 알파고 어느 부분이 세타 베타인지 알고 있나요? 케빈은 딱 봐도 알 것 같은데 친구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케빈이 애슬로 3단합체 로봇에서 어느 부위가 알파 베타 세타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 전에 케빈의 깜짝 퀴즈, 친구들 잘 들어봐요. 준아, 미나야, 우린 안 가. 우리가 가면 악당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아는 친구는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은 저녁 9시 케빈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케빈이 빨리 분리를 해볼게요. 친구들을 위해서 케빈이 공부 좀 했어요. 자, 일단 양쪽 팔을 빼주고, 자, 그 다음에 다리 부분도, 자, 이렇게 해서 분리는 끝이 났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죠. 자, 첫 번째 몸통 부분은 알파예요. 알파는, 자, 친구들 뒤에 부분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을 눌러주고 양쪽 사이드를 눌러주면 짜잔, 벌써 끝이에요. 슝. 오, 두 번째는 오, 세타예요. 세타는 뒷부분을, 트렁크를 열어주고, 자, 다리에 결합하는 부분을 넣어준 다음에 닫아주고, 자, 양쪽을 잡아서 가운데로 맞춰주면 반쪽이 벌써 끝났어요. 똑같아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트렁크 열어준 다음에 검은색 부분을 넣어주고 닫아준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짠 하면 반쪽도 또 완성이에요. 이거를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뚝 껴주면 짜잔, 세타가 변신 완료예요. 정말 편한데요. 마지막 베타예요.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차체 자체를 위쪽 부분을 열어준 다음에 똑같이 넣어주고 다시 닫아준 다음에, 자, 결합을 해주고, 자, 뒤로 이렇게 쭉 당겨주면 짠! 반쪽이 벌써 완성이에요. 정말 편한데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케빈이 위로 또로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넣어준 다음에 닫아주고 당겨주고 올려주면 짜잔 해서 결합을 해주면 짠! 이렇게 해서 케빈이 알파, 세타, 베타를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해봤어요. 친구들, 이 3단 합체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각 개인마다 로봇으로 변신은 못해요. 하지만 이 세 개 합쳐지면 정말 멋있는 로봇이 되겠죠. 친구들 잠깐만요. 슝! 짜잔! 기존에 나왔던 알파, 베타, 세타예요. 이거는 캐리한테 빌려왔어요. 사실은 몰래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같은 친구끼리 묶어줄게요. 알파는 알파, 세타는 세타, 베타는 베타끼리. 자, 베타 그리고 세타, 짜잔! 이렇게 해서 친구끼리 묶어줬는데, 기존에 있던 애슬론은 로봇으로 변신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나온 3단 합체는 이 3개가 꼭 필요하다는 점, 아,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럼 케빈이 여기서 변신 안 해볼 수 없겠죠. 먼저 기존에 있는 애슬론부터 변신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알파부터 해볼게요. 자, 케빈이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케빈은 손재주가 좋아요. 자,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짜잔, 친구들 알파 완성. 오, 케빈 정말 잘하지 않나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단번에 성공을 했어요. 자, 다음은 베타를 해봐야겠죠. 자, 베타, 짜잔, 베타도 완성. 오, 케빈은 개인적으로 이 베타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케빈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자, 다음 마지막
짠! 세타예요. 자, 세타도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세타도 변신 완료! 오, 노란색.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빨강색과 핑크핑크를 좋아하는 캐리, 하늘색과 파랑색을 좋아하는 케빈, 노란색을 정말 좋아하는 엘리. 오, 이렇게 보니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단 합체를 봐야겠죠. 이 친구들은 아쉽게도 3단 합체를 못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뿅! 쭝! 자자, 오늘의 주인공 에슬론 3단 합체를 바로 시작해볼게요. 케빈, 고고! 짜잔! 케빈이 바로 변신 완료했어요. 오, 역시 멋있어. 자, 이제 기존에 있는 알파베타 세타와 비교를 해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케빈이 알파베타 세타 그리고 3단 합체까지 변신을 완료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오, 케빈은 개인적으로 이 3단 합체가 크고 멋있는 것 같아요. 힘도 세겠죠? 안녕! 오! 오늘은 또봇 에슬론 3단 합체 챔피언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